약게팅 실패하신 분들은 이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. 쫀득하고 꾸덕한 겉바속촉 약과 레시피 알려드릴게요. 먼저 조청, 물엿, 생강, 물, 시나몬 가루를 넣고 중불에서 끓여주세요. 끓기 시작하면 넘칠 수 있으니 약불로 줄여 저어주세요. 들어올렸을 때 모양이 잡히는 정도의 농도가 딱 좋더라고요. 생강은 걷어내고 완전히 식혀주세요. 이제 설탕, 소금, 물, 물엿을 넣어 섞어 녹여두고 중력분, 찹쌀가루, 청주, 시나몬가루, 배고추, 식용유, 참기름을 넣어 섞어준 뒤 체에 쳐서 걸러줍니다. 반죽기에 설탕물을 나누어 넣어 섞어준 후 랩핑하여 냉장고에 30분간 휴지시켜주세요. 24g씩 나누어 반죽 틀에 넣고 눌러줍니다. 가운데에 구멍을 내준 후 120도 기름에서 튀겨줍니다. 하나씩 떠오르면 뒤집어주고 노릇해지면 꺼내줘요. 기름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따뜻할 때 즉석에 잠기도록 넣어줍니다. 바삭한 걸 원하시면 빨리 꺼내주시고 쫀득한 걸 원하시면 시간을 더 늘려주세요. 저는 4시간, 6시간, 12시간 나눠서 담가봤어요. 약과를 꺼내 30분간 즉석 빼주고 채반에 펼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말려주면 완성입니다. 바삭 쫀득 꼬덕함을 다 가지고 있어서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. 힘든 약게팅 그만하시고 만들어 드시면 완전 만족하실걸요?